김광일입니다. 여소야대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를 합니다. 의장이 이번에 한 행동은 정말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우리 새누리당도 우리 새누리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자입니다. 국정이 하루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, 그리고 또 민생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도 그지없습니다. 정세균 의원은 매번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도 의장답지 못한 처신으로 또 의장으로서 자질과 품위가 없는 행동을 했는데 또 그런 이번에도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은 정말로 대한민국 국회의 먹칠을 한 품격이 없는 그런 행동을 다시 한번 규탄을 합니다. 결과적으로 세월호 기간 연장을 얻어내기 위해서 김재수 장관을 타켓으로 삼고 거기에 정세균 의원이 가담을 해서 국회를 파행시켰던 것입니다. 정말로 다음부터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?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정세균 의원은 당장 의장직을 사퇴하고 진정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. 그래야만 올바른 상생의 협치의 국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